이준석의 눈물. 흉케이라는 한계. 일단 기자회견부터 보시죠.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? 선거 패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정부 들어서 왜 상처를 입고 이탈했는지 겸허하게 한번 반성해봅시다.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. 제발 여당 집단 무권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.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?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. 강서구청장 선거 국면 때 여당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이제 비판했던 유석 전 대표인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, 여단의 이 무권 수행을 풀어달라라며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 눈물을 터뜨려서 여당 안팎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. 이준석 탈당 명분 찾는 악마의 눈물쇼와 궤변이다.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. 이분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. 네. 왜 울었을까요?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련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은 느낌이에요. 제 개인적으로는. 예. 그전까지는 좀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하면서 당에 이제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기자회견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게 쏟아붓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 대표로서 하는 거의 마지막 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윤석 대표가 약간 최후 통첩처럼 저렇게 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과거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있었던 그 일련의 시간들이 아마 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 미련을 내려놓으면서 주마등 같이 좀 스쳤기 때문에 저렇게 울음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최후 통첩이라면 무언가 뭐 탈당? 글쎄요, 뭐 이준석 대표 말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스텝을 밟을지는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남은 미련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저는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 저도 좀 왜 울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대다수에 이르더라고요. 근데 아마 뭐 김재섭 위원장 말이 옳을 수도 있고요. 뭐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인 측면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보고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난리지 않습니까? 완전히 불란집인데 불란집에 완전 초상집처럼 또 울고 막 난리고 또 둘이 막 싸우면서 또 막 비판하고 뭐 애들 한두 살 애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저런 식으로 싸우는 게 과연 정말 당에 도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.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유치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. 그런데 둘의 특징이 있죠.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머리도 좋고 스마트하고 이런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정치는 이제 머리로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적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굉장히 정치 자체를 유치하게 만들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 좀 그만 싸워라. 그건
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이제 볼상 사납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